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텍스트와 미술 작품, 그리고 미술 작품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이 헷갈리게 되면은 작가도 그렇고, 뭐, 관람자나, 뭐, 기획자도 마찬가지로 좀 혼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개념 정리니까 참고하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술 작품의 두 가지 종류는요. 첫 번째는 텍스트로부터 시작하는 미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는 그저 부연 설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미술이 아닌데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혼동하게 되면은 이 작품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렸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왜 이러한 방향으로 미술이 갈라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미술사라던가 아니면은 사실은 고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록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텍스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경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대부분 중세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옮기는 게 주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호적 미술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뭐야, 천사가 어떻게 했고 예수가 이거를 빵을 들었었는데 그리고 저 발가락과 저 옷은 어떤 의미다.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고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고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가 하나하나 설명이 돼요. 왜냐? 텍스트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은 반드시 물론 그림으로도 다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후 사정과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미술이나 사실은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괴리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괴리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일단 음악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연주곡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연주곡을 완벽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숙련된 연주자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연주는 이 작곡가가 만든 그 악보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독주회를 가거나 연주회를 갔었을 때 특정한 그 연주자의 연주회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던 베토벤의 음악을 듣던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구성이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은 음정에 똑같은 박자를 하게 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게 되면은 특정한 특히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음정과 박자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어요. 뭐 이거를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화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갈 때도 뮤지컬의 주인공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배역인데 주인공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연극은 뭐 햄릿의 연극이라고 하면은 그 햄릿의 극본 그대로 연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사도 똑같고 뭐 그게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게 기술자에서 그 사람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예술가로 약간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연주자들이 있죠. 아니면은 지금도 뭐 AI가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 때도 그냥 미디로 곡을 찍어내죠. 실제로 연주자를 쓰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록화 같은 경우에도 그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지, 이거를 누가 그렸는지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어떠한 그림은 이 사람만의 특징이 굉장히 묻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 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내가 뭐 축구를 한다라든가 뭐 야구를 한다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도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뭐 잘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술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사회로서 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은 자, 뭔가 내가 풍경을 보고 그리거나 사람을 보고 그리거나 이거는 내가 앞서 얘기한 기록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 성경 이런 거를 내가 옮기는 것도 그것도 역시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도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지는데 그 개성을 점점점 이해해주는 사회로 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록이 사라지고 그냥 개성만 표현하는 예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대표적으로 추상화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다른 분야보다도 미술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악 같은 경우엔 그래도 멜로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본에서 이 대본을 잘 소화시켜 줄수 있는 개성을 가진 배우를 찾는 게 가능하지만 이 배우 자체가 그냥 추상적인 연기 뭐 이런 거를 짧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할수 없단 말이죠. 가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극에 가까운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개성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 분야 중에서는 미술이 가장 적합한 예술 분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고흐의 그림이나 아니면 모네의 그림, 특히 인상파 그림 정도에서 봤었을 때이 그림들이 처음에는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추상인지 반추상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의 터치와 색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봤었을 때그 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색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가의 작품 자체가 추상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세대가 바뀌면서 추상화가 들이 나오게 된 경우도 있죠. 이러한 또 예술 작품의 특징은 작업이 텍스트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설명을 들었거나 텍스트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작품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보고 싶으면 보라고 얘기도 하지만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언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텍스트적인 언어가 있게 되는데 애초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한다 그래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조금 오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뭐 기임수완묵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청박사 동방사 막 이런 그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아랍에서 전해져 온 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나라에서 성이라는 게 생기게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성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누구의 아들의 누구다라고 하는 게 아랍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이거를 그냥 계속 너무 오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뭐 김씨 가문에 뭐 영화에도 나오죠. 나는 뭐 경주 최씨, 뭐 충렬 공파,
무슨 무슨에서 무슨 무대 몇대손 이렇게 하면은 아 당신은 누구군요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의 일방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사람을 본 다음에 호구 조사를 하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구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나의 그냥 겉모습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내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텍스트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굳이 다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서양 사람들을 만났을 때막 구구절절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도 또 다른 게 있죠. 나는 뭐 이탈리아 피가 이만큼 섞였고 뭐 러시아 피가 이렇게 섞였고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질 수 있겠지만 요즘 많은 그냥 현대적인 선진국에서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게 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의 개성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체로 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뭐가 더 현대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술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얘기하다 보면 텍스트가 먼저냐, 아니면 이미지가 먼저냐라는 거는 마치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애초에 그 시작점부터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나눠지게 된 계기도 이게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텍스트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만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개성. 그리고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나중에는 그 개성 자체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미술이 그러니까 그게 미술 분야에서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추상화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추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성이 모여서 그거 자체로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작업을 보거나 사실은 이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문가임에도 너는 이 작업을 무조건 텍스트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에 잘 먹었습니다를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을 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체가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그 뉘앙스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작업을 봤었을 때 이거를 무조건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그렇게 텍스트로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